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바지 허리 많이 늘리는 건 양복 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미싱을 할줄 알면 설명을 잘 해주면 따라서 하는 걸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바지를 한번 볼까요? 이 바지는 주름 두 개가 있는 양복 바지죠? 주름 두 개. 이 바지를 허리를 3인치 반을 늘려달라고 하는데요. 엉덩이에 보면 지금 여유불량이 없어요. 그죠? 다 늘리고 여유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찢어져 되어 있는 게 따로따로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바지는 엉덩이는 커요. 옛날 바지라서. 그래서 우리야, 엄마 여기 있네. 유튜브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보리가 놀랬나 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뜯는 거를 어디서 뜯을 거냐면요, 요 주름을 펴서 이 분량에서 몸판을 내주고, 주름 두개 있죠? 이두 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보니까. 뜯는 거 설명해줍니다. 이거 수선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까지 뜯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뜯어야 되는데 보면 주머니가 안쪽에 여기 있죠. 주머니가 다 물려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 주머니까지 여기 뜯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뜯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쪽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머니 안주머니가 여기 걸려 있거든요. 주름 분량에. 그러면 여기까지 뜯어줘야 돼요. 자, 뜯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바지를 할 때는 밑에 고리는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리를 이에 쪽에서만 뜯으세요. 자, 고리 분량을 이렇게 다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다 뜯어주고. 자,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쪽만 뜯고 설명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뜯고. 손님이 옷을 받을 때, 지금 여기는 다른 천으로 여기를 3인치 반을 대줘야 되잖아요. 허리 벨트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도 자기 천을 어디서 뜯어서 여기를 자기 천으로 넣어줄 것인가를 우리가 옷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넣을 분량을 어디서 찾냐면요. 바지에 보면 뒷주머니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밑갓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밑갓이라 그러는 밑단 이렇게 대주는 거 있죠. 이 주머니가 이렇게 포개지면 이 몸판이 하얀 천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자기 천으로 보이도록 대주는 천이 있거든요. 이것을 양장점 전문 많이 흔히 쓰는 용어로는 이걸 밑갓이라 그러는데 이걸 밑에 덧단이라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거를 뜯어서 여기 붙여주고 안단은 다른 하얀 천으로 대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할때 주머니를 이렇게 딱안 쓰도록 이렇게 이 밑에 천이 안 보이도록 하려면 밑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버리든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머니 세개 쓰면 되죠. 양쪽 주머니가 하나, 둘, 양옆에 하나, 둘, 뒷주머니 하나. 이렇게 총네 개인데 한개 막아도 쓸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뜯을 때도 이제 주머니 걸 먼저 이을 천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왼손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럼 오른쪽 주머니를 남겨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지를 입었을 때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손 할또 있는 이 주머니감을 남겨놓고 왼쪽 잘안 쓰는 부분을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박음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안에서 뜯으려면 힘들죠. 잘안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는 이거를 이쪽에서 이렇게 뜯으세요. 이렇게 뜯으면 주머니 안단 붙이는 천에서 몸판에서는 안 보이죠.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감춰진 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벨트. 허리를 늘리려고 하는 벨트에다가 이거를 사용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뜯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뜯어서, 자, 한쪽을 뜯었어요.
뜯으니까 이게 이렇게 벌려지죠. 그럼 이건 옆에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거 입술 주머니 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가위를 탁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서 가위를 이렇게 완전 붙이세요. 이 밑단 쪽으로 잠깐 더 숙여 볼게요. 카메라를 요 밑에를 완전히 숙여서 이 가위를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잘라 보세요. 요 천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쑥 밀면 이렇게 끝대로 잘라져요. 가위를 쑥 밀면 그럼 이 주머니감 같이 자르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죠. 주머니감 잘리면 그렇게 다시 우리가 또 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이 밑가시 붙여놓은 요 천만 이렇게 뜯어내세요.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도 주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거를 몸판에서 보이지 말라고 주머니 닫았을 때 보이지 말라고 이 안단에 붙여놓은 천이에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이 보이게 되죠. 주머니를 벌리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주머니를 이렇게 단추를 채워지니까 뭐 이분은 내가 주머니 없애자 그러니까 박자 그러니까 흰 천이 보여도 좋으니까 주머니를 사용하고 싶다고 그대로 두 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천 같은 너무 색깔이 튀고 이러면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입술을 이렇게 가만히 포개서 이 입술 사이에 미싱으로 박아버리세요. 밑에를 이렇게 쑥 박아버리세요. 이렇게 밑에로 이렇게 쑥 이렇게 딱 붙여놓고 딱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주머니를 안 쓰지만 몸 옷 입을 때 이 흰천을 안 보이겠죠. 딱 붙여서 박아주면. 자, 이런 것도 붙일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자꾸 붙일라 그래도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바짓담 붙일 때 접착싱 있죠. 이런 걸 비상용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딱 이렇게 한 개 딱 붙여서 내려놓고 이걸 먼저 이렇게 딱 붙이세요. 딱 붙여 살짝 덮이는 식으로 붙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별 벌어지면 보여요. 그래서 살짝 물린 딱 이렇게 덮이는 식으로 딱 눌러서 박았을 때 붙여놓고 이렇게 붙이면 안 보이겠죠. 딱 붙여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주머니 뜯은 데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2천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벨트에 붙일 2천은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싱을 붙이고 여기에 나올 천을 붙여줬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몸판에 그걸 다시 뜯은 걸 잘라 볼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주머니감이 어디까지 뜯어야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이론적인 것을 다 알고 나면 이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싱에서 받고 붙이고 그대로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허리가 커지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거는 접어진 선이 없으니까 이건 또 다른 천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를게요.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라야 되죠.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 뜯느냐면은 여기 중간선을 뜯어야 되겠죠. 여기 양쪽 다 뜯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원판 이렇게 뜯어요. 원판을 뜯고 벨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자 이만큼 뜯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뜯으라 그랬죠. 삥 돌려서 주머니 여기까지 뜯으라 그랬어요. 자 뜯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붙었으니 이것까지 뜯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뜯어주면 이 주머니감까지 뜯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주머니감이 뜯어져야 되죠. 여기서 주름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주머니감을 위에 붙였으니까 이걸 뜯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주머니 허리 분량을 꺼내려고 그러는 거죠. 원판에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주름 분량에서 빼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 이 고리는 나중에 달아줘야 되겠죠. 고리 다는데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주름 분량에서 지금 3인치 반을 빼줘야 되니까 이 주름 분량을 한 개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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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하고 이걸 뜯어 볼게요. 주름 분량이 얼마씩 들어있는지. 이렇게 해서 일보니까 주름 분량이 여기 1인치 4분의 1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빼면 이렇게 딱 재볼게요. 재보니까 이게 보통 한 1인치 8분의 1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되니까 지금 여기 하나 풀면 1인치, 2인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인치가 더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름 분량 이거 한 개 더 뜯어볼게요. 주름 분량이 두 개니까. 자, 여기도 똑같은 분량으로 여기는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앞에 주름은 앞에 주름은 1인치 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인치씩만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주름 분량 한 개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짜리를. 그러면 주름 분량 3인치 반이 나오겠네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인치 반하고 여기서 지금 2인치 반이 주름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에서 2인치 반이니까 우리가 3인치 반을 빼내야 되죠. 거의 한 4인치 정도 빼줘야 되거든요. 이번은.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2인치 반이 두 개니까 그럼 5인치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3인치 반 4인치를 빼줘야 되잖아요. 나는 3인치 반을 빼줘야 되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빼줄 거예요. 이번은. 그래서 여기는 1인치 반을 빼면 여기가 얼마 남아요? 1인치 반밖에 안 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분의 3씩 조금씩 주름 분량을 조금 옮겨줘야 돼요. 원래 있던 이 선에서 원래 있던 이 선이 너무 앞에 너무 가까우고 여기가 너무 멀어지죠. 그럼 이거를 이 주름 가운데 선 있죠. 접어진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주름 분량 약간 옮겨주세요.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옮겨줘야 모양이 괜찮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안쪽에서 박아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 주름 분량 한 개를 만들어주고 주름 분량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허리선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잡고 나서 허리선을 이거를 주름 분량 이렇게 빼고 나서 다시 주머니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 거죠. 주머니감을. 그러면 여기가 바지가 지금 허리가 이렇게 붙여주니까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럼 이제 됐죠. 주름 분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리미를 한번 다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한 개는 주름 분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개만 남았어요. 주름 분량이 주름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박아주면 예전에 주름 두 개에서 이제 한 개로 됐죠. 이렇게 한 개로 됐잖아요. 그럼 어비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끼워 보면 이제 허리가 얼마나 나왔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가 3인치만 이거 요만큼 지금 벨트가 이어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재 볼게요. 자,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하니까 1인치 반 2 1인치 4분의 3 나왔어요. 한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3인치 반에서 4인치가 되죠. 3인치 4분의 3 정도 돼요. 이분은 4분의 3 정도 해줄 거거든요. 1인치 4분의 3씩 3인치 4분의 3씩 4인치가 약간 안 되게 낼 거예요. 그럼 여기 재보니까 딱 맞춰 재보니까 1인치 8분의 3이니까 2인치에서 약간 한 눈금 두 눈금 모자라니까 딱 맞았어요. 허리가. 그럼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면 벨트가 빠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거 원래대로 박음선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붙일 줄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붙이는 거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벨트를 여기를 재주면 3인치 반은 이게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3인치 반 약 4인치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심 붙이고 4인치 내준다 생각하고 3인치 4분의 3 이렇게 딱 벨트를 정하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붙여둘 천 이 안단 붙여둘 천을 다른 천으로 또 이렇게 하나 붙이세요. 여기에다가 안쪽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벨트가 나오죠. 이 분량이 여기다 한단 붙였다 생각하고
그럼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는 걸 종이로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옷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벨트가. 그러면 여기에 붙여서 합쳐주면 돼요. 그리고 벨트를 고리를 제자리에 이렇게 하나 원래 되는데도 조금 옮겨주세요. 원래 여기 걸려 있었죠. 여기 걸려 있었잖아요. 여기 걸려 있으면 앞에 거리 너무 여기 간격이 너무 멀어졌어요. 그럼 이 벨트 이거 주름 잡아진 선 이 선으로 고리를 달아주세요. 떼놨던 것을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달려 있었잖아요. 여기 달리면 너무 가까워요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달고 나머지 고리들이 있는 그대로 다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리 한 개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고리도 요거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줘서 양쪽에 이렇게 붙여주면 허리가 3인치 4분의 3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바지 주름 두 개가 있는 바지를 허리를 많이 낼 때 도대체 이 뒤에서 낼 수가 없다 이럴 때 내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지 허리 4인치 양복 바지 4인치 내는 것 4인치 가까이 내는 것 약 4인치 내죠. 4인치 내는 거 주름 두 개를 풀어서 해주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러면 요실 다 완성되면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이렇게. 자 허리가 나왔습니다. 주름은 두 개에서 하나로 옮겨졌죠. 잘 들으셨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바지가 허리가 약 4인치가 나와요.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옷 수선해 주시고 이렇게 허리를 내는 것들은 수선비를 일반 바지 수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일이 훨씬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 바지 할 때는 뒤에서만 이렇게 1인치나 1인치 반을 내주잖아요. 여기 여유불량에서 이 뒤에 여유불량에서 그렇지만 이런 바지는 뒤에 여유불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뜯어야 하는 것들은 수선비를 더 많이 받으세요. 예, 보통 기본 우리가 여기서 뭐 12,000원 받고 15,000원 받으면 여기서는 한 10,000원을 또 추가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수선한다는 것 일반 바지 허리 내는 것보다 훨씬 일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수선비도 측정하시고 수선도 잘 해주셔서 손님들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벌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명품 옷 수선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